네, 이번에 화분에서 분리할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요두 아이 비슷한 시기에 요 화분에 네, 심어주었던 아이고요. 요 화분에서 얼마 동안 살았냐면요. 3년 이상. 이 화분에서, 네, 3년 이상, 살고 있던 아이고요. 아이구야, 아이구요. 이 아이는 이름이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이고, 이 아이도 열흘 전에 물을 주었는데, 물 반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뿌리 상태 완전 실뿌리들은 완전 고사했고요. 그리고 보면 네, 깍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목을 치고 은 쉽지만 못 치는 게 저는 요 아이 요 모양 이렇게 그 키우고 싶고 보니까 적심했어요. 여기 안에 적심 자국이 있어서 제가 요 아이를 자르면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케어해서 심어주는 걸로. 왜 제가 계속 파고 있냐면, 혹시라도 요 안에 지금 까만 부분을 계속 파고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 아이, 이거 잘라야 되나?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최대한 붙어 있게는 하고, 괜찮네요. 예, 여기, 예. 나름 걱정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깍지 녀석들은, 최대한, 올라가라! 깍지 놈들. 가렸다. 여기 중간에 적심하네. 아이는 통통하니 귀여운 피델리오. 자, 피델리오.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화분에 심어주었던 요 아이. 자, 요 아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화분에 심었는데, 같아요. 뿌리 상태, 화분의 상태, 네, 같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오게 된 배경은 이 아이가 이포지. 이포지로 저희 제가 1호 키핑장 입주할 때 키핑장 회원님께서 이포지로 정말 조그만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때 심었던 아이. 야, 근데 같은 시기에 같은 화분에 심어주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같아요. 뿌리 상태도 같고 깍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르는 김에 바짝 안 잘라도 되긴 할것 같긴 한데 그냥 예. 밑둥까지 그냥 최대한 잘라서 아유 귀엽다. 녀석. 아이는 자, 3년간 저 여주 화분에서 예쁘게 크고 있었던 하녀 피델리오. 하녀 피델리오를 입꼬지로 컸다고 했죠? 입꼬지로 컸던 하녀 피델리오를 건강한 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잘라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이 아이가 캐라리온입니다. 요 캐라리온이 요 화분에서 거의 2년 이상, 2년 이상, 품어서 분갈이 한 번도 안 하고, 이 화분에서 이렇게 네 자라고 있었고요. 이 아이 얼굴이 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얼굴이 요보다 배는 컸거든요. 완전 죽은 뿌리. 그럴만하죠, 그도. 예. 죽은 뿌리가 엄청 많이 지금 이렇게 잘려 나가고 있고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그리고. 중간 뿌리는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는 목대도 괜찮고요. 깍지가 좀 있기는 해요. 예. 깍지가 있기는 한데 깍지 때문에 이렇게 자르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목을 예, 쳐주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처음에 품을 땐 정말 얼굴이 컸거든요. 저는 한 2년 반, 3년 정도 됐으니까 이 아이 품을 때 크면 다 오래된 줄 알았어요. 크면 오래됐으니까 크자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크다고 오래된 아이가 아니다라고 깨닫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네. 흙을 털어줄 때 뿌리 상태가 안 좋거나 깍지가 있다고 하면 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여기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안 나요. 뿌리가 못 나요. 그럼 그 자리가 이제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캐라리언 이렇게 이 정도. 네, 뿌리 정리했고요. 이 아이는 지금 깍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깍지약을 품어서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네, 직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